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강원신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제가 대충 저기 듣기로는 본인이 뭐 다른 데 이렇게 점사 보면은 신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 신 가물이 찰만큼 찼다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좀 들어가지고 붓을 했으면 한다고 자꾸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냥 아이 그래요 이러고서 그냥 말고 그냥 나왔거든요. 몇 군데서 들었어 그런 얘기를? 그냥 여러 군데서 들었었어요. 그냥 그랬어요? 아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갈 때마다. 아 그랬었어요? 네. 자, 본인 어디 아픈 데 있어요 지금 현재? 아니요 아픈 데는 없어요. 그리고 본인 지금 직장 다니죠? 네네네. 다니는 걸로 보여져가지고 그래. 그리고 본인 아직 결혼 안 했죠? 네네. 미혼. 부모님 전 두 분 다 살아 계시고. 네. 자, 꿈 많이 꿔요? 네. 무슨 꿈을 많이 꿔? 약간 그 뭐라 그래야 되지? 요 최근에 꾼 거는 그 작년에 꾼 게 약간 붉은 배경 있잖아요. 그 배경에 약간 다섯 분이 이렇게 쭈르륵 이렇게 나오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희 엄마가 저 붉은색 드레스를 입었었거든요. 빨간색. 근데 그 다섯 앞에 이렇게 쭈르륵 나오시는데 그 다섯 분한테 제가 좀 혼난 것 같았거든요. 그 꿈도 꿨었고 약간 어떤 좁은 방 안에서 제 눈앞에 오방기가 보였던 것도 봤거든요. 두 개가 보였는데 그 색깔이 하얀색이랑 연두색이었나 하여튼 연한 색깔이었거든요. 두 개가? 네, 그 꿈을 꿨었어요. 붉은 꿈 꾸고 나서 조금 몇 달 뒤에. 붉은 꿈 꾸고 나서 그러면 이제 빨간색도 봤고 하얀색도 봤고 녹색깔도 봤고. 네. 자, 알겠습니다. 내가 한번 신령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자, 가물의 자수는 맞아요. 정확하게 신가물에 있는 자수는 맞아요. 신가물의 뜻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조상에서 나를 다루는 사람, 그런 사주. 안 그러면은 공을 빌던 집안이기 때문에 공주를 이어가야 되는 자손이기도 얘기를 하고요. 예비 무당을 두고도 신가물 자손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의 신가물이란 뜻이 여러 가지가 있어. 근데 이 신가물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다 이 가물에서 다 무당돼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반 이상은 다 무당돼야 돼. 그렇죠. 그리고 신가물이 아무리 있어도 우리처럼 방울부채 들어서 불릴 수 있는 제자가 있고 공을 들여야 되는 제자가 있어요. 공만 들여야 되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어느 쪽에 속하냐? 만약에 속한다 그러면 후자 쪽에 속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집안에서 본인이 그렇게 예지를 주고 예지몽을 주고 선몽을 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공줄이 많이 끊어졌다라는 얘기도 마찬가지인 거야. 경주이 씨예요? 네? 경주이 씨냐고? 아니요, 전주. 전주이 씨야? 네. 이 집안에서 오래전부터 이렇게 많이 빌고 공을 많이 들이던 자손들이 있기 때문에 네. 할머니 때부터 할아버지 때부터 이렇게 문관 사주도 많이 가지고 있고 집안 자체 사람들의 인품이 굉장히 온화하다. 막 들고 날고 하기보다는 조금 차분하다라고 그러셔. 집안 분위기가. 그러시고 본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신이 가득 차잖아요. 네. 그러면은 무당이 제일 먼저 알지가 않고 본인이 먼저 알아요. 갑자기 말도 안 되게 금전이 막 빠진다든지. 네. 몸이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일로 사고를 당하는데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일들이 많다든지. 별의별. 갑자기 부모전이나 내 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전에서 이제 금방 죽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신이 가득 찰 때는 인간이 먼저 느낀다고.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절대 그런 게 없거든. 그러면 뭐가 필요하냐? 공줄이 끊어졌기 때문에 공을 좀 들여주시면 돼요. 근데 그 공을 들이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구슬로 하는 방법도 있고 치성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내가 촛불로 해가지고 초발하는 한 방법도 있어.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하면 안 되고요. 이 가물사주들은 본인이 무당인 척 무당의 행위를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의뢰를 하는 거야. 그럼 차라리 이럴 때는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몸땡이밖에 없다. 그러면 절에 가서라도 108배를 하면서 본인이 본인을 조금 낮추고 그러고 살아가는 게 본인한테는 제일 좋은 방법이야. 근데 이제 그건 있어요. 이런 가물들의 사주는 그리고 본인이 꿈에서 이제 본 모습들은 신령님의 형태는 맞아. 그러기 때문에 언제 만약이라도 신이 가득 차버리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는 결판을 내야 될 때가 있어. 그때는 진짜 신을 눌러버리던지 우리가 눌림꽃을 하잖아. 눌림꽃을 해서 눌러버리던지 안 그러면 본인이 받던지 그때는 결판은 신령님이 내주시는 거지 본인이 내는 게 아니에요. 신은 오라 그래서 오는 게 아니고 가라 그래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내가 지금 진단하고 봤을 때는 본인은 괜찮아. 근데 어느 수에서 그러냐, 본인은 지금 삼재운에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생각 저 생각이 더 많고 금전에 힘듦도 있을 거고 주위의 사람들하고의 불편함들이 있을 거야. 시비고살수 금전 나갈수 그런 것들이 같이 들어와 있다고. 그러니까 머리에 생각이 많고 답답함이 같이 들어온다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네. 올해는 이렇게 이동의 운이 같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올해는 문서를 적거나 이동을 하거나 했을 때는 신중하게 좀 하셔야 돼. 나가는 삼재에는 같이 금전을 같이 내몰아버리는 형태가 같이 들어와 있어. 그리고 올해는 사람하고의 이별수, 직장을 그만두고 새로운 직장을 잡는다든지 그런 것들도 같이 들어와 있다 그래. 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궁금한 거요? 저 그거지 제가 그 네일 아트를 이거를 하고 있거든요. 요거를 계속 해도 될까요? 이거 말고도 다른 걸 하고 싶은데 다른 거를 또 해도 되나 싶어. 본인 사주에는 네일 아트도 뭐 나 안 맞는 직업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 맞는데 손으로 해서 뭔가를 만지는 직업 괜찮거든. 피부 미용도 괜찮고, 헤어 쪽도 괜찮고, 이렇게 손으로 뭔가를 만져서 사람 상대하는 일 서비스업 중 그런 것들이 본인 사주에는 맞아요. 근데 결혼은 하면 안 되죠, 저 지금. 누가 결혼하지 말라 그랬어? 남자가 있는데 저를 만났는데 남자가 남자 쪽에서 결혼을 너무 원해가지고 저는 결혼을 하고 싶지 않거든요. 저는 좀 그쪽에서 결혼을 너무 원하니까 그쪽도 좀 남자가 너무 심하게 좀 강해갖고 제가 못 이겨먹어서 힘들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근데 이제 내 사주에 일부종사하지 못하는 사주가 들어있다고 한들 인간이 살면서도 이겨먹을 수 있는 거고 본인이 더 누르고 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올해는 왜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면 나가는 삼재이기도 하지만 본인이 또 9수에 지금 맞닥뜨려 있어. 그러면 내 수전에서는 금전이 조금 힘들 수 있는 게 많거든. 그 다툴 수들이 있고 그러니까 올해는 피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본인이 애인이었고 결혼 언제 하면 좋아요 라고 하면 최대한 늦게 하세요 라고 난 점사를 볼 거야. 이런 신가물 사주들은 인생의 풍파를 좀 많이 겪어요. 남들 29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대학 졸업하고 직장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돈 모을 때잖아. 본인은 이제 풍파를 인간 공부를 많이 했다고 풍파를 많이 겪는다고. 그다 보니까 조금 더 겪어서 본인 수땜을 하고 그리고 시집을 가면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봐요. 그런 거 안 되겠구나. 내 운에서 딱 이제 본인 같은 경우에는 딱 느낌이 와. 이 남자다 하고 딱 느낌이 와. 근데 그 남자는 지금 본인 느낌이 안 온 남자인데. 느낌은 않아요. 너무 힘들게만 해서 저를. 근데 그런 남자랑 왜 결혼할라 그래?
아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나도 자꾸 너무 막 하니까 그냥 얘랑 해도 될까 싶기도 하고 막 그냥 고민만. 올해는 피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나중에 연락 주시고. 네. 힘내서 젊으니까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도전 많이 하면서 긍정적으로 밝게 사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